많이 사고 치고 다녔어요. 되게 작은 거 작지 않고 컸지 연습생. 이곳으로 도망쳤어요 저희가. 저희가 홍대로 도망쳤어요. 연습하다 중간에 밥 먹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도망가자고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친 거죠. 한강에서 그러다가 12시가 지나니까 너무 저희도 무서운 거예요 점점. 핸드폰 한번 켜보자. 진짜 100통 넘게 온 거예요. 진짜 많이 왔어요. 회사분들부터 시작해서 가족, 부모님, 친구들, 그러니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랑 지윤이는 진짜로 잘렸어요, 회사가. 진짜로 잘렸어요. 아예. 진짜 엄청난 일이었죠. 그냥 너네 나오지 마라. 저희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데뷔도 미뤄졌어요. 네. 저희 때문에. 와. 바로 거의 데뷔 직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핫 이슈란 노래가 나온 겁니다. 박선미 최고? 엄마 고마워. 좋아요. 대박이다. 네. 섹시함이란? 열심히 해요. 1, 2, 3, 4. 정말 춤을 잘 추죠? 이야. 잘했다. 부모님한테 나 잘 있다고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네. 엄마 아빠 저 밥도 잘 먹고 숙소 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언니들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합니다. 19살 소연 양입니다.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건강 챙기세요. 사랑해요. 아직은 어리고 풋풋한 소녀들 포미닛과의 즐거운 만남입니다. 게릴라 데이트를 위한 선물이 나왔죠?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포미닛. 솔직한 인터뷰 고맙습니다. 연예계 내 멋대로 랭킹 수상한 베스트. 오늘 혹시나 첫 키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집중하세요. 달콤한 KISS. 봄날의 꽃처럼 사랑을 활짝 피우는 애정 표현의 활용장점. 키스를 부르는 입술 베스트. 입술 먼저 닿았는데 코가 먼저 나와요. 5위로 갑니다. 박시호. 뭐래도 매력적인 이 남자. 하지만 가장 큰 매력은 따로 있죠. 뭘까요? 문채원. 그렇습니다. 문채원 씨 해봐서 아는군요. 부채살처럼 여심을 사로잡는 부채키스에 이어서 이렇게 4단 키스까지 받으면 4단 키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저승길이어도 좋습니다. 저승길! 원래 키스 좀 잘해요? 좀 하죠. 아우, 그거 아니죠. 키스 잘하고 싶은 분들 박시우 씨에게 배우세요. 드라마틱한 키스란 이런 거죠. 안 돼.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하지만 무턱대고 따라하다간 보세요.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싸움입니다. 소녀시대 써니. 9명의 소녀들. 그 중에서 또 입술 미인은 써니! 들어가는 척 하다가 딱 돌아서 아아 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약간 필살기로. 네. 입술 모양을 좀. 그녀의 필살기는? 입술 모양까지 만나지. 뭘까요? 아아 이겁니다! 키스를 부르는 오리 입술! 오리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쭉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나무뒤에 숨어야 돼. 몸을 가려야 돼. 누구나 될까요? 아니군요! 써니의 키스를 부르는 입술! 이런 식이죠.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빠 밥 먹었어요? 뭐해요 뭐해요 지금 뭐해요? 주위 사람들의 주먹을 부릅니다. 너 그만해! 너 그만해! 그리고 군대에서 먹힐까요? 너무 추워! 안 먹힙니다 안 먹힙니다. 지금부터 써니 뒤에 있는 제시카의 표정 주목하세요. 아이고. 아니 왜요?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들어요? 재밌습니다. 3위 김재동. 김재동 씨. 예. 김재동 씨는 키스를 해본 적 있습니까?